최악의 맛은 주가 하락으로 본건 아니에요. 물론 이 종목이 이제 주가 하락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번 주는 워낙에 시장 때문에 폭락한 종목이 많기 때문에 주가에만 포커스를 두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주가는 많이 하락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을 수 있는 종목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바로 삼천당 제약입니다. 삼천당 제약은 일단 수급 문제가 있었죠. 9월 달부터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면서 꾸준하게 이제 주가가 밀리면서 막판에 이제 살짝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요. 여전히 낙폭이 컸었던 종목이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어려움을 겪으셨을 만한 종목인데요. 앞으로 기대할 만한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선 경구용 코로나19 백신 제형이 완성됐다라는 이슈인데, 경구용은 입을 통해서 목구멍을 넘기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먹는 형이죠. 경구형이라고 하면 그냥 먹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코로나 백신도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근데 병원 가서 또 주사 맞고, 주사 맞으면 또 아프고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있고, 웬만하면 이제 주사 맞는 거보다 먹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백신도 뭐 먹는 식으로 많이 나올 건데, 치료제도 마찬가지. 치료제도 주사 맞는 것과 먹는 게 있는데 효과가 똑같다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100명 중에 99명은, 혹은 이제 다 100명이 대들 수 있어요. 먹는 거 선택할 거예요. 먹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주사 맞으면 아프고 반을 자국 나오고, 그죠?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꾸준하게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혹은 백신 관련된 이슈들이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삼천당 제약도 거기에 좀 속해져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글로벌 점안제 수요가 확대될 것 같아요. 삼천당 제약 하면 주사업이 점안제입니다. 점안제는 뭐예요? 눈 뻑뻑하지 말라고 넣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인은 그 디지털 기기에 사용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루라도 디지털 기기 안 보고 사시는 분 별로 없죠. 네. 지금 보시는 TV도 디지털 기기입니다. 핸드폰으로 보고 계세요? 네, 디지털 기기입니다. 태블릿은요? 디지털 기기죠. 저도 핸드폰, 컴퓨터 엄청 봅니다. 하루에 10시간은 보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푸른 산도 보고 뭐 넓은 바다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좁은 데서 계속 이제 핸드폰만 보고 컴퓨터만 보고 이러고 있으니까 눈 건강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점안제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만 그런 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점안제 관련된 실적은 보장돼 있다. 어느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최근에는 삼성전자약이 이제 점안제 부분이 부각되지 않아서 많이 빠졌는데, 궁극적으로는 원래 본사업은 점안제입니다. 점안제 부분의 경쟁력은 여전히 갖추고 있다라는 점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임상 3상이 진행이 돼요. 이게 황반변성 치료제입니다. 아일리아 3분기 임상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추가적인 삼천당 제약의 모멘텀으로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 셀트리온을 말씀드리면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성장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을 할 수밖에 없죠. 왜? 제가 아주 대표적으로 드는 예가 뭐냐. 바이오시밀러는 쉽게 말하면 복제약인데, 그러니까 정확히 복제약은 아니에요. 근데 복제약으로 이해하셔도 무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카피를 한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자, 오리지널 약이 있고 바이오시밀러가 있습니다. 뭐를 맞으실래요? 무조건 난 오리지널이지 이러실 분 별로 없어요. 왜? 바이오시밀러나 오리지널이나 사실상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99.99% 효능 똑같아요. 그럼 바이오시밀러 맞아요. 왜? 확실히 싸거든요. 작게는 5에서 10%, 크게는 20% 30%까지도 쌉니다.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인구 고령화 때문에 약값 부족, 건강보험료 인상, 건강보험료 얼마나 비싸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야 되죠. 인구 고령화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일본도 심각하고죠. 유럽도 심각하고, 미국이나 중국도 남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는 약가를 떨어뜨리는 게 엄청 중요해요. 여기에 혁신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게 바이오시밀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항상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이슈도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임상 3상 진행이에요. 그래서 삼성당 제약도 바이오시밀러와 별개인 종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투자 포인트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는 많이 올랐다, 또 가장 큰 매력은 많이 빠졌다, 요게 될 수도 있거든요. 시장 영향에 의해서 많이 급락한 종목은 시장이 안정화되면 빠른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삼천단제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지금 힘든 시기지만은 요 시기를 넘기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부각될 수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최고의 맛과 최악의 맛두 종목 선정을 해봤고요. 요두 종목 모두 일단 관심권을 주셔도
좋은 종목이니까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라든지 실적 나오는 이슈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